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헌금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늘 사용합니다. 저희 교회에 교우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맥주 감사 주일에 헌금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헌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해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구나. 어느 해는 올해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가 많이 작아졌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첫 열매 감사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감사헌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라도 또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첫 열매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올해도 한 교회를 세웠으면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헌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려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기쁨이 실제로 지금 마음에 넘치시는 분, 그래서 정말 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오늘 오셔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야?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기억은 했지만 감사헌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형편에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만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기서 북한에서 735일을 억류되었던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참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답니다. 하나님, 속히 풀려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이셨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섭섭하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부담스럽고 이해가 잘안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옳은 메시지가 될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제 마음속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듣기도 싫었고 정말 부담만 되는 이 순간에도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정말 첫 열매 감사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놀라우게 일어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대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날을 감사하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신 날을 감사하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날을 감사하라. 그래서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건데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감사절 중에 가장 특별하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감사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맥주 감사절이 보리 추수를 하고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이 맥주 감사주의는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의 의미는 절기상 그리고 1년 농사 짓는 일정상 이 절기에 드리는 거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 감사절에 못지않게 중요한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절은 큰 감사절이고 맥주 감사절은 작은 감사절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오히려 맥주 감사절이 훨씬 더 중요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이 맥주 감사주일 헌금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첫 번째 드렸던 첫 열매 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40년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하신 표현대로 말하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지금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마치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아요. 그 가나안 땅보다 팔레스타인 땅보다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광야에서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메마르고 마른 먼지만 나는 그런 땅에서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정말 신세계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늘 집에서 살잖아요.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텐트 생활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집이 없었어요. 텐트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또 철거하고 또 이동하고 또 텐트 치고 또 철거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집을 지을 것이라 큰 집 지을 거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 것이라. 큰 집 작은 집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이동하지 않고 텐트 생활하지 않고 이제는 제발 붙박이 생활, 정착하는 생활, 좀 안정된 생활 그런 생활 했으면 그렇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 아,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무슨 복입니까? 솔직히 여기에 농사 짓기 싫어서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 그 말은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자기들이 직접 농사 지어서
그 자라난 곡물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정말 꿈과 같은 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곡식을 농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곡식이 익었어요. 그 맛이 어떨까? 40년 동안 만나만 먹던 이 사람들이 그 곡식의 맛이 어떨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하셨어요. 먹지 마. 그 첫 단을,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기 전에는 먹지 마. 14절 말씀, 10절 말씀에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에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참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첫 해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을 안 해도 그들은 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를 400년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40년 광야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 그리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잖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착하게 하셨잖아. 이제 우리가 농사 지어서 먹게 해주셨잖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돼. 아마 그들은 첫 해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키라.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고 그리고는 대대로 감사를 받아내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산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복이 있게 살게 하시려고 정말 복 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첫 열매 드리는 이 감사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첫 해에 농사 짓고 그 첫 열매가 대단히 귀하였겠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아니어도 그 땅에 시내가 흐르고 물이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면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살 수만 있으면 좋았어요.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집이 안 커도 좋아요. 그냥 텐트 생활하지 않고 집만 있다는 거, 지붕이 있고 거기서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힘들다는 농사, 그들은 힘든 게 아니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들은 농사 지으면서 아마 감격스러워서 늘 얼굴은 싱글벙글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에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느꼈던 첫 해의 삶은요, 감격이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어떤 사람도 다 잘 됩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쁜 거 가리지도 않아요. 내게 무슨 일이 뭐 편안한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이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고생도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처럼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해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두 번째 해에도 농사를 지었겠지요. 그리고 둘째 해에도 첫 열매가 맺었겠지요. 그 둘째 해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3일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3일만 지나면 행복하지 않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3일만 지나면 벌써 마음이 달라진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해 첫 해는요 감격 그 자체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는요 감사와 감격은 싹 사라지고 이제는 눈에 보여요. 모지라는 것도 보이고 더 좋은 땅도 보이고, 그리고 농사는 왜 그렇게 힘든지, 이제는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불평과 원망도 나오고. 근데 두 번째 해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맺어지는 때는요 항상 춘공기예요. 이제 작년에 농사 지은 거 다 떨어지는 때예요. 정말 배고픈 때예요. 그때 첫 열매 하나님께 먼저 바치자. 이런 마음 쉽지 않아요. 벌써 두 번째 해만 돼도요 감사 감격 다 없어져요. 불평과 원망은 잔뜩 쌓이고 더 좋은 거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졌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라졌나요? 그들은 여전히 자유민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에요. 자유. 종살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집이 이제는 지어졌어요. 이제는 자기들 손으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이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벌써 변화가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커졌어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대로 첫 열매 드리는 이 감사절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첫 해의 그 기분, 그 마음, 그 감격, 그 감사,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 마음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마음껏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사한지. 가나안 땅은요 살기만 하면 저절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는 땅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보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이 믿음의 연단, 40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열쇠예요. 그게 있으면 가나안 땅은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나면 가나안 땅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자랐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인지도 몰라요. 서서히 늘 그냥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첫 열매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첫 열매, 이거 왜 바쳐야지 하나님께? 모르겠네. 너 알아? 나도 모르겠네. 첫 열매 바쳐야 될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데 뭐. 첫 열매 감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바쳤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걸 먹고 일해요? 성도들이 바치는 성전세와 또 첫 열매와 십일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이 바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농사지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요? 그런 사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계명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회개하고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세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십일조 바치겠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 열매 감사는 누가 드리는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뭐 다른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 아닌데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것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모든 게 감사예요. 모든 사람이 감사해요. 모든 형편이 감사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첫 열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 라고 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오늘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으라.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 A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 여선교사님 수련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휴대폰에 저장한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황량한 공동묘지 사진입니다. 이건 무슨 사진이냐고. 자세히 보라고. 무덤 다 무너지고 보기가 너무 비참해요. 공동묘지 사진 자체가 뭐 아름다운 사진일 수가 없지만 그 무덤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진, 비석들도 제대로 된 비석이 하나도 없이 다 기울어지고 쓰러진 비석. 그런데 그 비석이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몰래 데리고 가서 그 무덤을 보여주더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대요. 저도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그 사진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 그 무덤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 여러분, 꼭 무덤 좋은 무덤이어야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무덤 잘 썼다고 정말 복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비참해 보이고 다 쓰러지고 묘비도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무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해서 그렇게 공동묘지에 묻혀진 그 무덤,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 없는 그 무덤, 그 무덤이 얼마나 아름다운 무덤이고
그리고 복 있는 무덤인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고생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 비밀이 눈이 뜨야 돼요.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왜? 감사가 항상 조건적이니까. 뭐 있어야 감사하고 더 얻어야 감사하고 더 높아져야 감사한데 그런 게 없으면 감사할 게 없는 거죠. 뭐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감사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게 감사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성적표 가져오면 감사하죠. 그런데 자녀가 좋은 성적표 가져와야만 감사한 거는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을 완전히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형편없는 성적을 가지고 왔길래 막 호통을 쳤대요. 너 또 이런 성적 가지고 오면 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그 다음 달에 성적표 가지고 오는 아들이 아저씨 하고 이렇게 오더래요. 네.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좋은 거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만 감사한 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박수홍 장로님, 가정사역 하시는 박수홍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하실 때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남편이 얼마 정도의 월급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남편이 어느 정도 월급을 가지고 오면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감사한 조건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지 못할 때, 남편에게 실망했을 때 처녀 때 따라다니던 미스터 김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자꾸 미련 두지 마세요. 지금 미스터 김하고 결혼한 여자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뭘 더 받았기 때문에, 뭘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아이는, 자녀는 자녀 그 자체로 감사. 남편과 아내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올해 쉽지 않은 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6개월 동안 먹이고 살리셨어요. 앞으로 주님이 더 하실 거예요. 완전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결혼식 주례전에 신랑 신부 이렇게 만나서 기도할 때 보면요,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주. 네. 제가 생각해요, 요 마음과 요 눈빛으로 살면 평생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첫사랑이 결혼하고 얼마 안이면 다 바뀌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가정의 행복, 정말 복된 삶, 원리 간단해요. 처음 결혼할 때 그 마음으로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결혼 기념일.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니. 첫사랑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일이 감사하고 항상 기뻤고, 근데 거기에 얼마 안 가서 그냥 싹 다 식어져 버리더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사는 거 원리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죽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집틀에 포도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마치 무슨 조건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 창고를 가득 채워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모든 게 감사한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채우시려고 해도 그냥 다 채워집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앞두고 전도사님들,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 식사 대접을 한번 해줬습니다. 격려도 하고 힘도 내시라고. 솔직히 옆구리 찔러서 했어요. 교육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밥 한번 사주세요. 아, 그래, 필요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다. 그냥 먹으면서도 감사하다 그러고 나가면서도 감사하다 그러고. 아, 제 생각에 당연히 담임 목사가 교육 전도사들 식사 대접해 주는 거 당연한 일이지. 아, 사실 자주 못 해 준 거 원망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건데, 마치 이렇게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니까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내가 이거 자주 사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아보시면, 그러면 기가 막힌 삶을 정말 살게 된다고요. 맥주감사주일 때마다 늘 간증자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 여자 집사님, 김소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올해 초 저희 가정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남편의 일로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온 가족 모두 이민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7살 첫째 아이부터 6살, 4살, 이제 돌 지난 막내까지 4명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낯선 땅에 살게 된다는 건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결정도 잠시 몇 주 지나지 않아 저희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지 못했던 사업의 성과로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모잠비크 사업 지연과 이어진 실패로 몇 개월간 수입이 하나도 없다 보니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수록 염려 말아라, 너희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아이들이 아니냐, 내가 먹이겠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에 몇몇 식재료가 있었기에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안심을 하고 계속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내일이면 카드마저 끊기는데 쌀통의 바닥이 보이자 불안감에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은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카드 결제로 식재료들을 잔뜩 주문했습니다. 다음날 제자훈련 나눔 중에 성령님께서 지금 처한 상황을 자꾸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지체로부터 큰 상자가 배달이 왔는데 기저귀, 물티슈, 쌀, 과일, 아이들 간식 등 지금 저희 집에 필요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전날 믿음 없이 마지막 카드를 결제했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 세심하게 느껴져 배달 박스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얼마 후 핸드폰도 끊기고 기저귀가 떨어져가고 쌀이 또 떨어져가고
남편과 제 손에 남은 돈은 3만 몇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남편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또 모든 재정 또한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샴푸가 떨어지고 세제가 떨어지고 김 하나로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기 시작하니 주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계란이라도 하나씩 먹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면 계란 한 판이 생기고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 저녁 먹을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분을 만나 후한 식사 대접도 받았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넷째 로션이 떨어지면 상황도 모르던 지체를 통해 같은 로션이 채워지고 다 적을 수 없이 놀라운 손길들로 저희 부부와 아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이 채워졌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삶이 더 간결해지고 정결해졌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저 역시 중보기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쓸 것과 필요에만 고립되고 내 안위만이 기도의 전부였는데 주님이 이제는 내 기도가 아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기도가 아닌 그리고 기도할수록 은혜가 부어져 다음 세대와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화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뤄지길 바라는 기도로 저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여전히 고정 수입이 없고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매주 11조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마음 없이 필요한 곳에 저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이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목훈련 받다가 다리가 다쳐서 대수술을 하고 그리고 임지를 찾지 못해서 3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어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교회에 임지를 허락해 주셔서 그 교회 가서 섬겼던 그때 생각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목회를 더 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교회도 저를 원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교회를 주셨을 때 저는 모든 게 감사했어요. 고생도 감사했어요. 어떤 어려운 보직을 맡겨도 어떤 일을 하라고 해도 그게 다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일 중독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된다는 것이 마음에 싫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목사가 됐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목회가 된 거예요. 그때를 자꾸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모든 게 정말 감사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 시간이에요. 이거 하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고 내 사는 형편이 달라진 게 없어도 그래도 내 속에 주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 내 인생을 뒤집으시는 것, 감사와 감사로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 감사는 이건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주의 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말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눈으로 제가 모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 속에 원망과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